먼저 폼 양식부터 만들어 봐야겠죠? 여기 view users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헤더 부분이 있어요. 헤더가 있고, 다음에 폼이 이렇게 두 개의 버튼과 함께 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하나지만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는 빼고 그냥 폼 양식만, 이러한 폼 양식만 구성되게끔, 헤더 라인과 바디 라인이죠. 그리고 제목 표시줄 되게끔, 그렇게 되도록 간단하게 테이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러면 테이블즈 폴드에 유즈 테이블 JS, 테이블즈 폴드에 유즈 테이블 JS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Harlem, the home of innovation. Legacies, the stories of gods killing Satan. Where they honor Harlem, father Philip Payton. 순서대로 만들어 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먼저 리액트를 가져오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순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우리가 내보낼 거잖아요? 유저 테이블로 내보내야 되고, 그런 다음 const use table 형식.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클래스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이블 지정하고, 테이블에 헤더 만든 다음에 tr 해서 네임과 그리고 유저네임, 요렇게 일단 구성해야겠죠? 그러면은 view users에서 name과 username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이번에는 actions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body를 만들고, body에서는 tr하고 tdname, 지금 name 데이터 이건 dummy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dummy 값입니다. 그다음에 username 데이터, 그리고 버튼 두 개, 하나는 edit, 하나는 delete. 끝났죠? 여기에 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은 이렇게 동작하고 있을 겁니다. view users name data username edit delete 동작하진 않죠? 버튼 두 개.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나요? dummy 데이터를 채울 거예요. 슈퍼맨과 배트맨과 버드맨. 그죠? name은 슈퍼맨, username은 슈퍼맨. 아니다. 이름, 여러분들의 의미로 정해서 이름, 세 개의 이름과 세 개의 유즈네임이 되도록 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